수용과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수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용에 대해서 저는 불과 물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이 불일 때 전문가가 물이 되어줘야 한다. 이런 말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활성기가 되었다, 당사자가 병이 발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생각과 생각이 엮이고 혼란스러워지고 판단이 잘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불편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올라오고 또 불안감이 올라오고 해서 금방이라도 무슨 큰일이 날것 같고 뭐한 이런 그런 두려움, 불안감, 공포, 또 분노 등등 이런 여러 힘든 감정들, 그 다음에 여러 충동들 이런 게 계속 불쑥불쑥 올라와서 금방 이거 해야 될것 같고 저거 해야 될것 같고 안 하면 못 배기고 막 이런 뭔가를 해야지 될것 같은 이런 충동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막 이래서 계속해서 막 안정되어 있지 않고 들썩들썩한 거죠. 들썩들썩하고 막 이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 상황을 제가 이제 불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이렇게 불이 났는 것 같은, 마치 집에 불이 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옆에서 자칫하면 덩달아서 같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들이 흔히 왕왕 있거든요. 처음, 특히나 이제 처음 초발일 때, 처음 당하는 일이고 하면 막 부모님들이 겁에 질려서 이것도 무슨 큰일이 난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화들짝화들짝 놀라고 막 해서 부모님들이 막 붕붕 뛰고 난리가 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이제 하실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당사자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기일수록 부모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해서, 아, 내가 지금 잘 담아주고 잘 견뎌주자 라고 해서 지가 힘들어하는 거, 지가 막 어떤 이야기들 하면 묵묵히 내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잘 들어주고 지막 힘들어하는 감정을 실컷 표현해서 토로할 수 있게끔 내가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다 받아내는 이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찌됐건 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데 주력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사자가 흥분했던 게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절절매던 당사자가 뭐 부모님 옆에만 오면 그때부터 잠을 자게 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물이 되어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말로 하면 당사자를 안정시켜줘라.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사회 환경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영성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맨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라.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렸고요. 또 마찬가지로 가족이 풀릴 때 우리 전문가들이 물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나서 뭐 어떻게 할 줄은 몰라서 절절매가지고 쫓아왔는데 병원으로 쫓아가던 또는 상담실에 쫓아오던 전문가들 입장에서 아이고 저 가족분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힘들까 해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차근차근 설명해 줌으로써 가족분들이 그 놀랐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 요렇게 하면 내가 대처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만 들어도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가족분들이 판단을 좋은 판단을 할수 있게끔 전문가가 옆에서 잘 도와주고,
이렇게 됨으로써 힘들어하는 가족분이 나하고 30분을 면담하든 1시간을 면담하든 면담을 하고 나면 힘들었던 마음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 상황에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한두 가지라도 본인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 본인의 실행 지침, 뭐 방법이 딱 나와서 잡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되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뭐 이제 우리 가족분들도 종종 본인이 당사자가 힘들어할 때, 당사자가 힘들어할 때 내가 편안해서 지를 좀잘 안심시켜주고 안정을 시켜줘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계시지만, 때때로는 가족분들이 그 마음을 잘 진정을 못 시켜서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듯이, 저도 마찬가지죠. 전문가들도 참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때때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작 힘들어서 나한테 쫓아온 가족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거기에다 더 걱정, 불안 걱정을 더 심어서 더 힘들게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요. 잘못 내가 대처함으로써. 그래서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죠. 지나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때 이왕이면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지나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계속 일을 해나가면서 아직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계속 저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무튼 이 작업 자체가 저도 이제 저 자신이 무리되어져야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종종 그러지 못하는 거를 제가 스스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가족분들한테 드리면서도, 아, 가족분들로서도 이게 참 때로는 쉽지 않으실 수 있겠다. 저도 이제 그렇게 짐작은 하지요. 아무튼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무리되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되어 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진을 제가 사막 사진을 띄워놨지요. 제가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사막 속에서 걸어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일 것이다 하는 거죠. 해는 햇살은 내려 쬐는데 피할 곳은 없고 숨을 곳은 없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 물고기입니다. 맑은 물에서 살수 있는 1급수 어종인데, 달리 말하자면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인정 욕구, 이런 게 강한, 그래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욕구가 잘 충족되는, 그러니까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되고, 화목의 욕구가 충족되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정 욕구가 충족되고, 그런 어떤 가정 환경, 그런 사회 환경 속이라면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환경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 어종인데, 불행히도 이 사회는 3급수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경쟁이 치열한 도로 간에 이런 3급수 사회, 그러니까 화목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안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적응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발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3급수 사회 속의 1급수 물고기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사막에 제가 비유하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마치 사막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아시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아시스가 필요하다. 이걸 제가 이제 아까 수용, 무리되어 주는 것, 오아시스가 되어 주는 것,
또뭐 일급수 가정이 되어 주는 것. 전부 다 비슷비슷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이제 사막 속에 오아시스와 같이 자기를 그냥 받아줄 수 있는, 자기가 쉴수 있는 그런 뭔가 곳,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우측 상단에 여기에서 써놨듯이 지금 어쩌면 제 사진에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는 안돼 하는 게 비수용이고,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는 게 수용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당사자를 대하는 자세에서 또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서 제가 권하기로는 끊임없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가면은 나중에 되면 뭐 문제가 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다. 그의 증상에 대해서도 괜찮아, 그래, 환청 들을 수 있지. 그래, 저런 망상을 할 수도 있지. 그래, 저렇게 자기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아, 저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지. 그래, 부모한테 욕할 수도 있지. 그 불안에 절절매면, 그래, 불안에 절절맬 수도 있지. 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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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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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로 가십시오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안 돼. 조현병이라고, 조현병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안 돼. 환청 들으면 안 돼. 망상, 저거 큰일 날 생각이야. 저런 생각은 빨리 버려야지. 저런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돼. 부모한테 욕을 해.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욕을 하면 안 돼. 자, 직장 없이 이렇게 놀고 있다. 놀고 있다는 건안 돼. 뭐, 등등.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로 가게 되면은,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가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되려고 하게 되면은 수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출발점은 경청과 이해입니다.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비판단적인 경청, 그리고 공감적 이해에 초점을 둔 경청,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잘 들어줌으로써, 옳다 그러다 없이 이야기를 잘 들어줌으로써, 결국은 아하 하고, 내가 내 자녀를, 환자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요런 것이 출발점입니다. 경청과 이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제가 써뒀는데, 마음의 여유. 우리가 무리되어 주려고 하게 되면은, 또는 이렇게 수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상대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다는 것은 여유가 있으려고 하면 관점이, 시야가 터져야지 되죠. 내 관점이 크고 넓고 길고 이렇게 돼야지 되죠.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올해 한해 내년까지 나아가서는 10년, 20년, 나아가서는 한 평생을 다 내다볼 수 있는 긴 관점, 장시간에 오랜 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점에서 다 크고 넓은 관점을 취해야지 되죠. 크고 넓은 관점을 취하다 보면 웬만한 거는 다 작은 일에 불과한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저런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고, 저게 무슨 큰일처럼 보이지만 큰 관점에서 보자면 그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여유는 어떻게 해야 생기느냐? 자,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올바른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현병, 조울증 쪽에 대해서 쭉 공부해 나가시면서도 제대로 된, 하여튼 제대로 된 공부를 쭉 하시게 되면 공부하신 것 자체가 나한테
차차, 이게 무슨 심각하고 뭐 큰일이 나는 무슨 문제인지 알았더니,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런 어떤 증상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뭐큰 문제 없이 또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삶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의 사례를 많이 접하면 내가 우리 애 하나만 보고 있을 때는 이게 진짜 엄청 잘못된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자조 모임회를 나간다, 가족 모임회를 나간다라든지 해서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들어보면, 우리 집에 이게 큰일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훨씬 더큰 저런 일들을 겪고도 지금 그래도 저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가정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셔야 되고, 또 다른 당사자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셔야 되고, 그렇게 들어보시다 보면은, 이 상황이 이해도 잘 되고, 상황이 뭐가 큰일이 난것 같지만, 이러고도 또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네 싶어서 그런 여유도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조 모임, 가족도 없고 당사자도 없고, 이런 같은 문제를 지닌 사람들끼리의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어느 집단이 돼도 좋으니까, 어느 자조 모임이 돼도 좋으니까 자조 모임에 소속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세 달에 한 번이든 간에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지방에 살고 계셔서 지방에는 그 모임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서울까지 다니시는 한이 있더라도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당사자들한테도 수행하십시오, 수행하십시오 강조를 하는데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수행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수행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내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이 번잡한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편안한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종류의 수행이라도 좋으니까 수행하십시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흡 수행, 호흡 명상을 하는 것을 선호를 하지만, 호흡 수행을 하시던, 그냥 명상을 하시던, 윗바사나 명상을 하시던, 108배를 하시던, 또는 기도를 하시던, 새벽 기도를 다니시던, 또는 뭐 묵주 기도를 하시든, 또는 그냥 산책을 하시되, 산책을 하시면서도 계속 뭐 그냥 꾸준히 하여튼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산책을 하시든, 또는 뭐 격렬한 운동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지 간에 아무튼 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이 느낌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마음이 여유가 더 이제 생기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너그러운 무관심,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자리를 대하셔야 되고, 감정은행 통장, 감정은행 통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하시려고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무튼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되어 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경청과 이해, 그리고 마음의 여유,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십시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해서 크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수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가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야기고, 또 하나가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족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더 절실히 필요한 건 당사자 본인이죠. 당사자 본인의 입장에서 병이 발병을 하고 나면 자신이 발병했다는 이 사실 자체를 당사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전보다 자신이 달라졌다. 어떤 면에서 이전보다 자신이 못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신의 인생 행로가 바뀌어 버렸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등등 이래서 당사자 본인이 이 자신의 병과 병으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이제 절절맨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동안 발병을 하고 나면 한동안 계속 인생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 그러니까 발병하고 나서부터 당사자가 낫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병원에 데려간다고 그때부터 시작 직선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고 치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붕괴가, 종종 사회적 붕괴가 오게 되고, 즉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된다. 나아가서는 학교를 못 다니게 자퇴를 하게 된다. 직장을 취직하게 된다. 직장을 못 다니게 된다. 그러면서 그 세월이 뭐 6개월, 1년만이 아니라 2년, 3년씩 해서 그 세월이 길어진다. 이렇게 종종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또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일만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친구들이 다 친구들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만날 사람이 없어지고, 나중에 되면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무섭고 두렵고 해서 밖에 못 나가고 종종 집안에 고립되어서 지내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렇게 종종 사회적 붕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사회생활에서는 점점 못한 처지로 전락해가고, 이렇게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다가 보면은 흔히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게 되죠. 자존심,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자아 정체감에 문제가 생기고, 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고, 아무튼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돼서 심리적 붕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가 이제 저는 선순환, 악순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발병을 하기까지도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오랜 세월, 이미 10년 세월, 또는 적어도 3, 4년 세월, 악순환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드디어 감당을 못해서 발병을 하는 것인데, 발병을 하고 나서도 이 악순환이 멈추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되어서 점점 더 무너지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이렇게 무너지는 시기, 무너지는 단계가 있고, 결국은 바닥을 쳐야 그때부터 시작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무너지는 단계가 있고 다시 일어서는 단계가 있는데, 이 무너지는 단계에서 다시 일어서는 단계로 돌아서게 된그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게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이 여러 가지 이런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인생이, 인생길이 의도치 않게 바뀌어 버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자신이 남들에 비해 뒤처지게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자기가 원하던 꿈을 추구하는 게 여의치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게 수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용이 되게 되면, 그 전에까지 수용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힘들고 계속 모든 것이 막 불만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막 절설절설 매던 게 수용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힘들고 화가 났던 일이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이 되는, 수용이라고 하는 게 전환점이다.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 사이에서의 전환점이다. 달리 말하자면 제 이야기로 따지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악순환이 멈춰지고 다시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다. 그것이 수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사자의 자기 수용이거든요. 당사자의 자기 수용. 이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당사자의 자기 수용은 가족이 당사자를 수용해 주게 되면, 주변 사람이 본인을 수용해 주게 되면, 이것은 본인이 자기가 자기를 수용하기 수월하게 쉽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수용은 가족이 자녀를 수용해 주게 되면, 가족이 환자를 수용해 주게 되면, 환자는 자기가 자신의 이 못난 모습을 뭐 바뀌어 버린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진다는 게 자기 수용이 수월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가족분들부터가 먼저 이 당사자의 모습,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 변해버린 모든 이 상황들을 가족분들이 수용하셔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가 아니라, 아, 이럴 수도 있어, 괜찮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못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뭐냐? 자, 이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 당사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한 가지가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러니까 병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병에 대한 선입견, 조현병에 대한 고정관념, 조울증에 대한 선입견, 조울증에 대한 고정관념 등등 이런 것들이, 이것이 수용을 못하게 막는다 하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보면은 이 병을 못 받아들여서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있어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도 이 병을 못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절대로 병원에 안 갈라 하죠. 절대로 약을 안 먹으려 하죠. 그리고 또 심리 상담도 절대로 안 받으려 하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병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기를 쓰는, 이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본인한테 손해죠, 결국은. 그만큼 본인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래 견뎌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세상살이에서는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고립되고 이런 즐겁지 않은 세상살이가 계속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또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 병에 대한 편견이 심한 가족들일수록 이 병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려 그래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자기는 가슴이 철렁한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영상은 절대 안 본다. 그런 종류의 글은 절대 안 읽는다. 이런 가족분들 계시거든요. 그래봐야 그건 결국은 본인 손해죠.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없어질 것 같으면 모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머리만 쳐박고 있다고 해서, 머리만 안 보고 눈만 감고 있다 해서 이 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났는데 지금 눈만 감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을 안 하고 눈만 감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튼 이 절대로 하여튼 이 병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공부도 안할 뿐더러, 이 병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죠. 거기에다가 자조 모임 이런 거 절대 안 나오죠. 거기에다가 병원에 이용할 때에도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기록에 남는다고 건강보험으로 할수 있는 걸 건강보험 안 하고 다 자비로 다 치료비를 내고 입원비를 내고 그러죠. 혜택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 다 있어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다 기록 남는다고 하나도 혜택 안 받으려 하죠. 등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자세로 이 병에 대해서 임하다가 보면 10년 세월을 보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환자 본인도 10년 세월을 이 병을 앓고 지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분들도 10년 세월을 보내도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이 허다해요. 흔히 왕왕 보면은 약만 먹으면 되는지 알고,
약만 먹고 다른 거를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가족 모임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10년 세월을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허다하거든요. 가족분들 중에도 그렇고 당사자도 없고 약만 꼬박꼬박 먹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이 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이 병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박사학위를 땄다 할지라도, 박사학위 소지자라 할지라도 이 병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쪽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고는 이 병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어요.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발병하게 되면 처음에는 무지한 상태에서 이 병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이 병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병 자체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등등 가는 게 아니라 무지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안 하고 엉뚱하게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끝없이 엉뚱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가는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게 걸림돌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이병 자체에 대해서 가능하면 편견이 없는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병일 뿐이다. 우리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신체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사람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성격적으로 결함도 있고 나름대로의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습관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병 자체가 이런 조현이나 조울이라고 하는 이 특성 자체가 결코 부끄러운 특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잖아요. 이게 악순환으로 빠져서 이게 병이 되었으니까 이 특성이 마치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지. 조현 특성, 조울 특성,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 이거 자체가 선순환으로 발휘가 될 때는 좋은 강점으로 발휘가 된다. 정말 대학자가 될수 있고, 훌륭한 예술가가 될수 있고, 훌륭한 사업가가 될수 있고, 훌륭한 사회인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속성에 대해서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이 부정적 인식이 그걸 없앨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이 부정적 인식은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뉴스로만 조현병, 조울증을 접하면 점점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가 이 교육을 우리가 다른 종류의 신체 질환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테레비에서 교육을 다 시켜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신 질환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테레비가 교육을 안 시켜줘요.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게 맨날 무슨 뭐불 질렀다, 무슨 칼로 사람 질렀다, 이것만 뉴스에다가 내보내니까, 조현병, 조울증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부정적 인식이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적극적으로 내가 정보를 찾아 나서서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나서서 공부해도 뇌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것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거는. 뇌에 대해서만 공부한다, 약물만 공부한다, 그거 가지고는 백날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정말 더 큰, 이거 삶과 관련된 이 병을 병 자체로 끝내고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병과 삶의 관계 속에서 이 병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병을 지닌 채로 어떻게 하면 삶을 잘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고. 그런 공부가 제대로 된 자료가 없으면 뭐를 봐야 되느냐? 회복 수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 가족들의 회복 수기, 회복 수기들을 찾아 읽으십시오. 조현병 회복 수기, 조울증 회복 수기들을 찾아 읽으십시오. 단행본 책도 몇 권씩 나와 있고, 시중 서점에 가면. 그리고 이제 이런 단행본 책이라든지를 검색할 때 어떤 거 봐야 될까?
궁금하시면 마인드 포스트, 인터넷 신문 마인드 포스트, 인터넷 신문 마인드 포스트 기사 검색하시면 거기에는 회복 수기들이 더러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조현병 회복 수기, 조울증 회복 수기 치면은 회복 수기를 나와요. 찾아 들어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수기에 보면은 거기에는 병 이야기도 있고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찾아 읽으십시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회복 수기보다 더 좋은 거는 직접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병으로부터 잘 회복된 당사자가 하는 강연, 병으로부터 잘, 자, 그 자녀가, 그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하는 강연, 그런 강연들 들으실 수 있으면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당사자나 부모님들께서도 스스로가 자기가 그런 강연을 할수 있으면, 스스로가 강연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널리 널리 서로가 서로를 도우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가족분들은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많이 풀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 발병해서 절절매고 있는 가족분들은 다른 가족분들의 이야기,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한 가지 걸림돌이 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고 또 다른 걸림돌이 환자의 양성 증상, 환청, 망상과 같은 이런 양성 증상이 이 병을 받아들 당사자의 당사자를 이런 당사자를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드는데 특히 이 증상들 중에서 이 환청이나 망상이 가족을 적대시하는 환청이거나 가족을 적대시하는 망상일 때 그때 가족분들이 그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시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양성 증상에 대해서 왜 가족분들이 이걸 못 받아주느냐? 가족분들이 깜짝 놀라기 때문에 그래요. 환청 듣는다면, 아이고 저거 저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저거 또 얼른 환청 듣는다면 귀신이 연상되거든요. 저 귀신 씨인 거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가족분들이 깜짝 놀래니까. 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가족분들부터가 무조건 하고 무슨 소리인지 뭐더 자세히 관심을 기울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못 듣게 하려는 데에만 초점을 둔다. 환자들도 흔히는 보면 깜짝 놀라서 안 들으려고는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망상도 마찬가지인데 옆집 사람이 뭐 어떻다, 윗집 사람이 어떻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뭐 하다 하면은 부모님들이 무슨 소린가 하고 잘 들어보고 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 같으면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켜줄까? 이렇게 초점을 두시면 되는데 안 그러고 그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막 애를 쓰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그걸 옳다 그러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생각 이렇게 달리 해야지 된다 등등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대처가 잘안 되는 거죠. 이 환청과 망상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불과 연기에서. 증상 자체를 없애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증상이 환청이 들린다, 망상을 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원인이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없애려고 해야지 되지, 환청 못 듣게 한다고, 없앤다고, 망상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약만 먹는 치료, 약물 치료만 가지고는 약물은 뭐, 이 환청의 원인이 뭔지, 망상의 원인이 뭔지,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거는 약물 치료는 전혀 관심이 없죠. 약물 치료는 무조건 환청 안 들리게 하는 것, 망상 안 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하는 건데, 이게, 그나마, 그래서 약을 먹어서 이 환청이 딱 떨어진다, 망상이 딱 떨어진다 해주면 참 좋지만, 약을 먹어도 환청이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열에 두 명에서 세 명은 약만 가지고 환청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고 망상은 더더욱 망상을 뭐 약을 적어도 1년, 2년 먹어도 절반 이상은 망상이 안 떨어지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환청도 별거 아니고 망상도 별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어떤 생각이든지 생각을 혼자서 공상의 나래를 펼수 있듯이, 아, 이런 공상도 하고 저런 공상도 하고 저런 상상을 할수 있듯이,
환청과 망상도 일종의 그런 공상과 비슷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좀더 생생한 공상이다. 좀더 생생한 상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환청과 망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조건 없애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건 위험한 경우. 위험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만, 위험하지 않은 환청, 위험하지 않은 망상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위험한 환청, 위험한 망상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볼 때, 100에 두세 명 정도한테 위험한 환청, 위험한 망상이 있지. 거의 대다수는 가만히 내버려놔도 아무 문제 없는 환청이고, 가만히 내버려놔도 아무 문제 없는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놔놔도 되고, 자, 약만 먹고 있다면 가만히 내버려 놔놔도 되고, 그냥 자기 하는 이야기, 말을 잘 들어주면 돼요. 그냥 환청 들었다 하면, 그래, 뭐, 뭐라 하더라, 뭐라 뭐라 하더라, 뭐, 아이고, 그랬나, 그런 소리 들었으면 기분이 나빴겠네, 기분이 불안했겠네, 망상도 막 이야기하면, 그래, 그랬구나, 아이고, 그 사람들이 니를 그래 대한다면 니참 기분이 나쁘겠네. 이렇게, 그래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을 적대시하는 환청, 가족을 적대시하는 망상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가족 앞에 직접 욕하고 할때그 묵묵히 들으십시오. 이게 환자가 가족한테 욕을 하고 등등 하는 거는 그 안에 골맞던 고름이 터지는 거,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고, 고름을 쭉쭉 짜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 하는데 그것처럼 고름 쭉쭉 짜준다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이 가족을 적대시하는 환청 망상이 있을 때도 그냥 그대로 무슨 이야기냐 하고 이야기해 봐라라고 하고 쭉다 이야기 들어주고 한번 들어주고 두번 들어주고 세번 들어주면 차차 그 강도가 약해지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고요. 아무튼 이런 환청과 망상이 있을 때, 특히 가족을 적대시하는 환청 망상이 있을 때는 가족분들로서도 당사자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 그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 말씀이고. 또 걸림돌이 환자의 음성 증상, 그러니까 무표정하다든지,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든지, 의욕이 없다든지, 무의욕. 그런 것들, 이런 환자의 음성 증상이 있으면 저거 저대로 내버려 놔도 되나 싶어가지고 가족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든 환자를 움직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제 하게 되시는데, 이때에도 중요한 요소는 재촉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음성 증상은 사람의 공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결국은 공을 들여서 환자하고 함께 움직임으로써 가족분들이 공을 들인다는 거는 지한테 지를 편안하게 대해주고, 그러면서 자꾸 같이 산책이라도 같이 갈래, 뭐라도 같이 할래, 이렇게 권해서, 응하지 않을 때에는 권하기만 하고 내버려두고, 권하기만 하고 내버려두지만, 결국 권하고 권하고 권하다 보면 어느 날이 한번 따라 나선다. 그러면 같이 움직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의 공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공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 되면은 애가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다니고 꼼짝을 안 하지만 엄마가 어디 가겠다 하면 따라 나서고 엄마가 뭐 하는 거 있으면 옆에서 같이 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에 공을 들이셔야 됩니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촉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인데 재촉하게 되면 쥐는 더더욱 숨어요. 더더욱 꼼짝을 안 하려 하게 되니까 재촉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권하시기는 하되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런 음성 증상이 있을 때에도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수용하기가 참 어렵다. 이게 뭐냐면 환자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낯선 모습이죠. 옛날하고 비교하면 특히 음성 증상이 있으면 완전히 애가 바보가 된것 같고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런 가족분들의 심정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걸림돌이 환자의 자신감 저하, 위축, 은둔, 고립. 그 환자가 자신감 저하된 모습, 위축되고 은둔, 고립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환자가 예전에
그 모습, 발병 이전의 모습하고 비교하면 참 못난 애로 보이죠. 겁에 질려 절절매고. 이런 모습들도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걸림돌이 가족의 완치에 대한 열망, 즉 발병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할 때 가족분들이 그때는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족분들이 받아들이시기가 어렵죠. 그런데 아무튼 이것을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 과거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발병 전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출발점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발병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병 이전에 어떻게 얘가 지냈었는지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다 잊어버려야 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얘가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셔야 돼요. 과거하고 지금을 비교하시지 말고 지금을 보시고 지금 현재 하루하루를 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비교를 하더라도 한달 전, 석달 전, 자, 석달 전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좋아진 게 있으면 그 좋아진 거예요. 그런 걸 기뻐하셔야지 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애도 작업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제 라드라 하는데, 로스 앵거 디프레션. 우리가 사람들이 나한테 소중한 어떤 게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은, 처음에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우울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분들로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당사자가, 이전에 잘 지내던 당사자가 발병을 했다. 그렇게 되면 나한테 어떤 내 아들의, 그 어떤 또내 딸의, 그 어떤 좋았던 모습. 마치 내 아들, 내 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슬프고. 이렇게 되는데, 이 감정을 충분히 다루어서 이 감정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지는데 지금의 모습을. 근데 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슬프고 이 감정이 가족분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분들이 느끼기에 스스로가 내가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본인의 이 화난 감정, 슬퍼하는 감정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이 작업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시든지,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시든지, 뭐 또는 절에 가서 기도하시든지, 어디 가서 펑펑 우시든지, 친구들 만나서 실컷 이야기하시든지, 항상 애도 작업을 하기 위한 항상 기본은 자기 노출이에요. 속에 있는 걸다 끄집어내서 표현하셔야 돼요. 화가 나는 걸다 표현하셔야 되고, 애한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애도 작업이 아니고, 그거는 앞에 이야기했던 EE죠. High EE, Expressed Emotion. 해서 표출 정서. 그거는 애한테 화풀이 하시거나, 애를 앞에 두고 펑펑 울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이 감정, 화나는 감정, 소리 지르고 하는 거는 애가 아닌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막 소리 질러도 되고 울고 불고 발버둥 쳐도 되고 등등 그러신 거예요. 어디에선가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발버둥 치고 하실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신앙 속에서 그 작업을 하셔야지 되고 또 친한 친구가 있는 분들은 친한 친구들 속에서 그 작업을 하셔야 되고 하고 정이 그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데가 없으면 심리 상담을 통해서라도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사한테라도 다 털어놓고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내려놓기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내려놓기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하나가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옳다, 그르다. 내지는 사회적인 성공 신화.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회적 성공 신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가족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족 자신의 욕구와 기대와 바램, 자식에 대한. 내 자식이 이런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런 답이 없어야 됩니다. 앞에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바라는 건딱두 가지만 바라셔야 돼요. 하나는 자식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거. 하루하루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또 하나, 네하고 내하고 둘이 사이좋게. 네하고 내하고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두 가지만 바라시면 됩니다. 자, 그래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에서 수용에서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첫 번째,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환자의 양성 증상, 환자의 음성 증상, 그리고 자신감 저하, 위축, 은둔 고립, 그리고 가족의 완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왕왕 작용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가족분들에게 필요한 작업이 뭐냐? 한 가지는 애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 또 하나는 내려놓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으시고, 가족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한 15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해야 한다. 자, 앞에는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해야 한다. 이번에는 당사자의 욕구, 그리고 당사자의 감정을 수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려고 하니 걸림돌이 뭐냐면 환자들이 왕왕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서 왕왕 화를 심하게 낸다든지 또는 돈을 너무 심하게 뭐 과소비를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되니까 저거를 그냥 내가 허용을 해야지 되느냐 수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애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자, 우리가 항상 표현 방식과 내용을 구분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수용해야 한다. 뭐냐면, 우리가 애들이 왕왕 화가 나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한테 온갖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부모님들로서는 애가 뭐를 불만스러워하는지 그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애가 부모한테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했는 그것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속이 상하고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화를 지나치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건 잘못된 거지만, 화가 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의 처지가 되게 되면,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의 처지가 되게 되면, 자기가 원했던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 인생에 갑자기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고, 사사건건 되는 일은 없고, 주변에 나가면 이제 환자 취급이나 당하고, 등등 이렇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봐도 화나는 일투성이고, 오늘 하루 어디 거 밖에 나가도 화나는 일을 수시로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그 처지가 되게 되면. 그런데 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건 다르다라고 했는데, 우리 당사자들도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화가 났다고 해서 내 멋대로 화가 나면 막 화를 막 터트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이 화를 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화가 났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나는 소리 지르고 욕하고 했을 뿐이지 이 화가 난이 마음 자체가 사실은 풀린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은 이 좌절된 욕구가 충족이 될 때에 이게 풀리는 건데, 이 좌절된 나의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는지, 이걸 어떻게 충족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애초에 대화조차 못 나눠본 거예요. 엉뚱하게 그냥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작 다뤄야 될 거는 못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내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싶더라도 어찌됐건 그거를 꾹 참고, 꾹 참고,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입을 꾹 다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뭐가 화가 나고 뭐가 어땠는지를 말로 따박따박 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야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게 20에서 30%라도 또는 50%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고 충족을 할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고 우리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도 애가 화를 내고 막할때 욕하거나 그래 막그 난폭하게 굴거나 하는 그거는 그거고 하지만 그 애가 하는 말의 내용이 뭐냐? 뭐가 그렇게 화가 났더냐? 이거는 잘 알아내시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가 화를 낼 때는 항상 자, 두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하나는 화를 내는 그 순간에는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하는 그 순간에는 묵묵히 잘 들어주시고 충분히 화낼 수 있게 허용해 주십시오. 이때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하지 말고 충분히 화낼 수 있게 허용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편안한 음성으로 자기가 이래서 내가 화가 났고 저래서 화가 났었다. 나는 이래 되면 좋겠고 저래 되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할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 가족분들이 흔히 이두 가지를 다 거꾸로 하고 있죠. 당사자가 화를 막낼 때는 화를 못 내게 하는 데 주력하고. 그다음에 지나고 나면은 이걸 다루어야 되는데 다루지 않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지나가 버리고. 왜못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겁이 나서. 이걸 다루게 되면 왜 그렇게 화가 났었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또 화를 낼것 같아서 겁이 나서 못 다루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다루어야지 되죠. 그래서 또 설사 다시 지가 화를 낸다 이렇게 되면 또 그때는 또 묵묵히 또 들어주는 거고 충분히 화낼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서 편안할 때또 물어봐 주는 거고 항상 화를 낼 때에는 충분히 화낼 수 있게 허용해 주고 지나고 나서 반드시 물어봐 주고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요두 가지만 하게 되면은, 화라고 하는 문제는 다루어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환자의 충동 조절 장애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 자, 물건을 사고 싶다. 어떤 뭐를 하고 싶다. 지금 물건을 당장 쿠팡이라든지 해서 주문을 클릭해서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할 때, 이게 매우 좋은 방법이 그것을 말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뭐 사고 싶어, 뭐 사고 싶어, 뭐 사고 싶어, 막안 사고는 나못 베길 것 같아. 이것을 클릭해서 주문을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정이 꼭 사고 싶으면은 장바구니에 넣어놓든 뭘 하든 해놓고, 그러고는 부모한테, 또는 친구한테, 또는 상담자에게, 아, 막 이거 지금 내가 좀 사고 싶어서, 내가 도저히 이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고 싶어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로. 모든 건다 그런데, 우리의 충동도 그렇고, 화나는 감정, 불안한 감정, 다 마찬가지인데, 말로 표현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것이 압력이. 그러니까 내가 또 담배 끊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를 피우고 싶다. 충동이 올라올 때, 담배를 피우고 싶어.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라고 말로 표현을 하라는 게 말로 표현하면 줄어들어요. 술 마시는 술 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절히 술이 마시고 싶다. 정말 술한 잔만 딱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 표현하고 그럼 부모님은 애가 말로 표현하는 걸 화들짝 놀래서 너 그런 생각까지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참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는 네가 참 대견하다. 참 장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데는 죄 없다. 그래서 항상 말로 물건을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은 것도 말로 표현하고, 확 뭔가를 집어 던지고 싶은 것도 말로 표현하면 돼요. 확 정말 성질이 나니까 내가 컵을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방금 불끈하고 올라왔었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난 불안해. 불안해서 지금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표현 방식과 내용을 구분해야지 되고요. 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 이거를 자기가 말로써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되고,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충동이든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 간에 그것이 표현이 되면 그 내용이 뭐냐는 거를, 그러니까 표현 방식에 관계없이 그 내용을 잘 포착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지나갔다. 지나가고 나서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는 거니까 심하게 화를 냈다. 지나갔다. 지나가고 나서 반드시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를 물어봐 주셔야 되고, 펑펑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 지나가고 나서 반드시 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물어봐 주셔야 되고, 심하게 불안해서 막 안절부절하고 막 난리를 쳤다. 지나가고 나서 왜 그랬는지 물어봐 주셔야 되고, 충동적으로 뭔가를 막 구매하고 난리가 났다. 지나가고 나서 반드시 왜 그랬었는지 물어봐 주셔야 되고,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반드시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불만이 있어서 부모가 이래 바뀌었으면 저래 바뀌었으면 좋겠다 등등 하면,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서 바꿔낼 수 있는 부분은 바꿔내시는 게 좋고, 못 바꿔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라고 하셔야지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족의 온정주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온정주의가 뭐하고 대비가 되는 거냐면, 자기 결정권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 강의에서나 제 상담에서는 자기 결정권을 엄청나게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약을 먹는 것도 그렇고, 입원하는 것도 그렇고,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십시오. 강제로 약을 먹인다, 강제로 입원시킨다,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강제로 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위험할 때, 자해의 위험이 있거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와해 증상이 심할 때, 그때만 강제로 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치료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자기 진로 목표를 잡는 것도 그렇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에서도 몇 시에 일어날 거냐, 몇 시에 잘 거냐,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뭐할 거냐, 그 다음에 음식을 뭘 먹을 거냐, 뭐 등등 이런 모든 하루하루 생활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할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의 이 가족분들이라든지 또 전문가분들 중에는 저를 비판하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되느냐.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해야 되는 건 강제로 해야 되고, 강요해야 되는 건 강요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제가 저렇게 비유하잖아요. 온정주의 방식으로 임하는 것. 그러니까 온정주의라고 하는 거는 말이 번역이 그래서 그런데, 파터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결정권을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당사자가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고 믿을 거냐? 당사자가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가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 설사 활성기에 있을 때조차도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근데 조현병이 있는데 지가 무슨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겠어? 저 환자인데, 정신병자인데, 지가 무슨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대신 판단해줘야지. 부모가 대신 판단해줘야지 된다. 전문가가 대신 판단해줘야지 된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 파터널리즘이에요. 이 용어, 파터라는 이 용어가, 파터가 이 독일어에서 이게 그 신부, father죠. 신부가 파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우리가 봉건 사회에서는 보면은 한 마을, 한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신부가 있으면 신부가 최고의 영적 지도자죠. 모든 그 마을은 신부의 관할권에 있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 마을의 통치자인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의 세세한 일상생활까지 전부 다 신부님이 의사결정을 하는 요 방식, 신부님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것처럼 신부님의 은총 속에서 생활하던 방식이 있죠. 그게 파터널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어린애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 취급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과잉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과잉 간섭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가장 핵심은,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판단 능력을 믿어주느냐, 믿어주지 않느냐. 파터널리즘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판단 능력을 안 믿어주는 거거든요. 최고의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 대신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게 파터널리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결국 과잉보호, 과잉간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터널리즘, 우리나라의 지금 정신 건강 정책은 파터널리즘에 기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문화 자체도 조현병, 조울증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파터널리즘이다 하는 거예요. 원정주의다. 원정주의라고 번역하니까 마치 좋은 느낌이 드는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식민지주의다. 이 소리에 그걸 법률 용어로 후견주의다. 후견인. 그러니까 성년 후견제도처럼 성인이지만 자기 의사결정을 자기가 못하고 후견인이 있어서 대신 결정해 주는 것처럼 이런 제도다는 게 파터널리즘은 후견주의라고 번역하고 원정주의, 후견주의. 식민주의라고도 번역해도 되겠죠. 저 식민지. 나라가 한 나라로 따지자면 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 못하고 식민지처럼 외교권이라든지 뭐는 전부 다 보호국이라는 거예요. 식민국, 보호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신 다른 나라가 대신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의사결정권을 지한테 주지 않고 부모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전문가가 행사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봉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기 봉인 효과라고 하는데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든다. 이 소리예요. 왜? 이렇게 되거든요. 원정주의인 부모는, 원정주의인 전문가는 당사자에게 네 생각은 어떠니? 니는 뭘 원하니? 이걸 묻질 않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뭘 원하는지를 묻지를 않고 왜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판단하면 되니까 지가 뭘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는 나로서 알 그건 중요한 정보가 아니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지를 않아요. 물어보지를 않고 설사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야기해도 아 그건 네 생각은 그래도 그거는 옳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고 지 이야기를 묵살해 버리고 부모가 부모 마음대로 정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뭘 먹을지, 옷을 뭘 입을지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할지 또는 병원을 어떤 병원을 갈지 뭐 또는 어떤 일을 할지 말지,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부모가 다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원에 가서 면담을 할 때도 부모가 계속 가로막고 나서서 부모가 계속 부모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되게 되면 당사자가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입을 열어봐야 효과, 소용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그리고 나중에 되면 단지 입만 닫느냐?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하고,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아무것도.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만약에 매우 심한 경우에 나중에 되면 제가 그 이야기 하거든요. 머리카락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 집는다. 항상 머리카락 하나라도 집으려면 이거 집어도 돼요. 자, 화장실에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간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환자들 중에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지가 마음대로 못하고 휴지 하나 떨어졌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주워서 못 버리고 물어봐요. 저거 주워서 버려도 돼요? 화장실에도 못 가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뭐 해도 돼요? 아무튼 지나치게 눈치를 많이 보고 항상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서 오케이를 해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할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자기 보응 효과가 심하게 오면 그렇게 되는데 스스로가 단지 말을 안할 뿐만 아니라 말문을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말문을 닫게 만드는. 그래서 단지 말문을 닫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을 안 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의 비주장성을 심화시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당사자들이 비주장적인 게 문제인데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이 착하다. 착하다. 한결같이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착했다. 어릴 때 착했다라고 하시는데 착하다라고 하는 게 달리 이야기하자면 이게 비표현적이다. 비주장적이다. 억울해도 꾹꾹 참는다. 손해봐도 참는다. 지가 원하는 걸 이야기를 안 한다. 고집을 안 부린다. 그 소리거든요. 안 그래도 그래서 문제가 된 애들인데 이 비주장성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결국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물러나게 되고 등등 이 비주장성 때문에 비주장성이 문제인 애들인데 치료 과정에서 더더욱 안 그래도 애들을 부모님이 애를 못 믿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이 의사결정을 하고 했었는데 얘가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 부모님이 더더욱 애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이 더더욱 다 결정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의 자녀의 비주장성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사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당사자들이 이 병에서 낫고 싶으면 두 가지 장애물을 통과해야 된다. 하나가 바로 이 온정주의라는 장애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온정주의라는 장애물은 말문을 닫게 만드는 장애물이에요. 말문을 닫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은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말문을 열고 중요한 이야기든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든 고주알 매주알 자기 속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구, 자기 충동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 플러스 자기 주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사회적인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회적인 가치 기준, 평가 기준, 내지는 사회적인 성공 신화.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기업 취직해야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해야 된다는 그 사회적 성공 신화에 매이지 않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산다. 이것이 중요하지.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문을 열어야지 되고, 두 번째로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지 되고. 이두 가지가 우리 당사자들한테 필요하다. 병이 낫고 싶으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어찌됐건 가족분들이 이 온정주의를 내려놔야만 비로소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사자의 생각, 당사자의 감정, 당사자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물어봐주고 그것을 아,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게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한 작업이 하나는 경청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당사자의 경청하기와 당사자의 의사표현, 감정표현 격려하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자발성과 자기주장적 행동을 격려하기. 그래서 이게 자기결정권 이야기죠. 밑에 바로 써놨네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하기.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강의만 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내일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시간에 또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시간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